전쟁은 쌍방 모두에게 피해와 희생을 주게 마련이죠. 그 결과 서로 증오심과 보복 심리가 자라나게 마련입니다. 계속되는 전쟁을 피하려면 화해와 평화가 필요합니다. 반전 십자가는 젊은이들의 순결함과 지혜와 용기를 상징합니다. 가늘고 작고 뾰족한 십자가는 지금도 어둠 속에서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향해 두려움을 이겨내고 불의와 맞서게 하는 진실의 빛을 던져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로대와 세로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십자가를 사랑한다면 어서 다툼을 중지하고 속히 화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주님의 평화를 누리는 길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십자가 송병구 목사입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담긴 반전, 곧 전쟁을 반대한다는 평화의 메시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희생자를 따져보면 군인보다 민간인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전쟁을 막을 해법은 없는 걸까요? 성경에서 평화의 의미로 사용되는 무지개를 보면 역발상이 담겨 있습니다. 본래 무지개의 어원은 히브리어로 전쟁 무기인 활, 케쉐트입니다. 그 모양이 영락없이 활처럼 보이죠. 활은 고대 신화에서 신들의 전쟁 무기로 상징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과 적대감을 나타내는 활이란 상징이 놀랍게도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의 표식, 곧 무지개가 되었습니다. 활 모양을 한 무지개는 누구를 겨냥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무지개는 하늘 한복판을 향하고 있습니다. 마치 활 시위가 하늘의 중앙을 향해서 팽팽하게 화살을 겨눈 모습입니다. 즉, 무지개는 인간의 반역과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가 책임을 지겠다 라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은총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쟁이나 다툼이 아니라 바로 평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2006년 WCC 제9차 총회가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레에서 열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평화를 간구하면서 두 개의 십자가를 붙여서 상징적으로 고백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총알 십자가이고 또 하나는 올리브나무 십자가입니다. 총알과 올리브나무는 모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곧 중동의 분쟁을 연상시킵니다. 올리브 나무로 만든 라틴형 십자가 위에 총알을 펼쳐서 만든 십자가 성수함은 아주 강력한 반전과 평화의 메시지를 느끼게 합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총알과 올리브나무 두 개의 십자가를 겹친 이미지 속에서 두 민족 사이에 뿌리 깊은 갈등과 다툼이 종식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간구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 반전과 화해 프로그램으로 발전했습니다. 십자가가 반전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쓰인 것은 훨씬 오래전 일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청년들은 원치 않는 세계전쟁에 동원되었습니다. 특히 어려서부터 그리스도교 신앙을 지닌 젊은이들은 상대방을 죽여야 하는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낸 것이 반전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아주 가늘고 길고 뾰족합니다. 바늘 모양의 십자가로 군복 깊숙이 꽂도록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군인으로서 겉으로는 드러낼 수 없으나 그들에게 바늘 십자가는 명백한 반전에 대한 의사표시였습니다. 반전 십자가는 젊은이들의 순결함과 지혜와 용기를 상징합니다. 가늘고 작고 뾰족한 십자가는 지금도 어둠 속에서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향해 두려움을 이겨내고 불의와 맞서게 하는 진실의 빛을 던져줍니다. 전쟁은 쌍방 모두에게 피해와 희생을 주게 마련이죠. 그 결과 서로 증오심과 보복 심리가 자라나게 마련입니다. 계속되는 전쟁을 피하려면 화해와 평화가 필요합니다. 역사적으로 독일과 영국 사이 전쟁에서 좋은 신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초기인 1940년 11월에 독일군은 영국 코벤트리 지역을 무차별적으로 폭격했습니다. 이때 유명한 성공의 대성당 코벤트리 교회도 철저히 파괴를 당했습니다. 이를 나중에 보복하면서 영국군 폭격기들은 독일 드레스덴을 공습해서 무참히 파괴했습니다. 이때 드레스덴의 루터 교회인 프라우헨 키르헤, 프라우헨 교회가 파괴되었습니다. 영국 코벤트리 교회는 Father Forgive라고 새겨진 세 개의 못 십자가를 통해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에게 화해의 사명을 상기시켜 준 것은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를 코벤트리의 속죄 기도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영국이 먼저 손을 내밀자 가해자였던 독일은 못 십자가 공동체를 조직해서 지금도 26곳의 성당과 교회에서 속죄 기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괴된 독일 드레스덴 프라우헨 교회는 동독 시절 40여 년 동안 그대로 잔해로 방치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새천년을 맞이하는 2000년에 완전히 복원에 성공했습니다. 이 교회의 복원을 위해서 영국을 비롯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재건을 힘껏 도왔고 이것은 21세기를 맞는 유럽에서 화해의 상징으로 부각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전 십자가는 화해와 평화의 로드맵을 보여줍니다. 결코 전쟁 무기로는 평화를 지킬 수 없으며 평화적인 수단과 평화적인 방법만이 주님의 평화를 지킬 수 있음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바로 앞서 말한 무지개 십자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소설 전쟁의 슬픔을 쓴 베트남 작가 바오닌의 말입니다. 가장 나쁜 평화라도 가장 좋은 전쟁보다 낫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원수가 맞아야 할 화살을 대신 맞으려고 작정하신 것이죠. 이것은 대속신앙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바로 십자가가 대속신앙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로대와 세로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십자가를 사랑한다면 어서 다툼을 중지하고 속히 화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주님의 평화를 누리는 길입니다.